그래서 금년은 근하신년이죠. 네. 금년이 뭐예요? 근하신년에 천 가지 좋은 기운이 모여와야 되겠죠? 기해 이후, 지금 기해년이죠? 기해년 이후에 내한테 오는 일이 뭐가 있죠? 대통령! 나는 기해년, 금년 복권이 돼서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일취월장 하는 거야. 알겠죠? 나는 일취월장을 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그냥 뭐든지 잘 된다 이 말이야. 네. 성승장구에서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정당을 이제 창당하고 혁명정당 만들죠, 그죠? 네. 혁명정당이 이제 금년에 만들어지고, 금년에 국가혁명당이 나오면 왜 저 사람들이 여야가 무너지느냐? 여야 당원들이 내 TV 토론 보는 게 마지막이야. 그거만 하면 뒤집어져. 물 좀. 모든 일이 뜻대로 여러분들이 된단 말이야. 우리 마음먹은 것은 모두 좋은 곳으로 이루어져 버려. 우리 마음먹은 것대로 진행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사가 금년에는 만사가 어떻게 돼요? 형통해 버리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냥 금년에는 천어 권례가 오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권승을 잡아서 세계 통일로 가겠죠? 금년에 요 사자성어들을 외우나?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빠뜨렸네. 필성 대권. 필성 대권. 그 다음에 마지막 세계 통일한 다음에 여러분들 못 만나는 거지. 나중에 362, 알겠죠? 네. 2년에 나는 우길성천 올라가 버린다. 좋죠? 네. 이 사자성어를 좀 알아놔요. 네. 금년에는 기해 이후입니다. 네. 기해년 천상 운집 좋은 기운이 천 가지가 몰려온다 이 말이야. 그게 뭔가 봤더니 기해년 이후에 일치월장 운이 와가지고 혁명정당 만들어서 길상 뜻대로 마음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만가지가 형통하고 막힘이 없고 필성 대권을 거머쥐고 대권을 반드시 거머쥐고 천억원내가 와서 세계 통일하고 우길성천하는 세계 통일.